저희는 오늘 여기가 어디지? 반포 한강공원 야시장. 사람이 뒤지게 많아.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사람이 제일 많아. 여기가 지금 야시장인데 시장 놓고 사람만 뒤지게 있어. 그러니까 뭐야? 여기 안에 이제 저거 다 파는 건가 보다. 미쳤나봐요. 여기서 절대 못 먹어요.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12,000원밖에 안 하는데 형이 괜찮길래 향수 하나 샀어요. 와, 나 진짜 태어나서 사람 이렇게 많은데 처음 와봤어. 아니, 음식을 판다 뿐이지 그냥 똑같은 한강이잖아. 야시장 아닐 때 그냥 밖에서 사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먹으면은 똑같은 거 아니야? 향수 산 건 요거였어요. 단비 와일드 플라워 오드 퍼퓸. 빨리빨리 하세요. 아니, 전문인력이 사진 찍어주러 와가지고 내가 그 짐을 바리바리 땡기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입까지 아, 설거지 거의 추가하지 말라고. 짐이 왜? 어딜 나가? 데리고 와야 돼. 고객님 드리고 오라고? 대원이 없어. 공이 나가시니까 좀 이따가 자리 정리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, 국민 프로듀서님들 신입 아이돌 피곤입니다. 왜 피곤이냐고요?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잠은 되지 않냐고요? 그러게, 아직 세수를 안 했거든요. 그럼 세수만 하면 잘 수 있냐고요? 아니, 어? 건조기 돌린 빨래가 지금, 어머, 양모볼은 또 왜 튀어나와 있니? 이거를 정리해야 되거든요. 정리를 내일 하면 되지 않냐고요? 아니, 어제 저녁에도 내일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잤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꼭 해야 된다는 말씀. 주변 일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.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, 뭐 말리는 건 건조기가 하고,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, 청소는 로봇청소기가 하는데 뭐 집안 일이 힘드냐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답 쳐주세요. 굳이 걷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차만 타도 또 피곤하잖아요. 그런 거랍니다. 수건 개가지고 선반에 넣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하나가 덜렁하면서 빠진다고 하필 또 변기에 들어가. 변기에 빠져서 갖다 버린 수건만 글쎄요 한 열댓 개는 될 거예요. 그럼 이상 여기까지 신입 아이돌 누구였지? 지금 졸린데 자려면 세수해야 되거든요. 근데 세수하면 또 잠이 깰 것 같아서 세수하기 싫어요. 근데 세수를 안 하고 잘 순 없고. 근데 세수를 하면 잠이 깰 것 같아.
MBTI 16 퍼스널리티스. 여기 질문이 뭐 새로 개편이 됐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. 근데 저는 MBTI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, 사실. 이게 16개로 나눈 거잖아요. 지금 거의 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성격을 16개로 나눈다는 게, 저는 16개가 아니라 79억 5,395만 2,577개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전에 친구 중에 그 혈액형 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. 너 AB형이지? 아니, 나 A형인데? 그럼 너는 AB형 같은 A형이야. 아무튼 해볼게요.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. 무슨 주기인데? 누군가에게는 주기적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, 누군가는 주기적이 1년이 될 수도 있는 건데,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? 이게 질문들을 읽어보면은 약간 그 심리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뭐 당신 눈앞에 치킨과 피자가 있으면은 뭐 어떤 거를 먹겠냐? 치킨을 선택했어요. 결과! 치킨을 선택한 당신! 피자보다는 치킨을 좋아하시는군요?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. 이런 질문에 내가 막 동의를 해. 그러면 나중에 딱 결과 보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뭐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감정에 휩쓸리기 뭐 어쩌고 저쩌고, 그냥 사실상 내가 답변한 거를 그냥 되새겨주는 정도? 확인하는데 뭐 그냥 해볼게요. 언니 좀 너무 말이 길었다. 그냥 닥치고 확인할 것이지 뭐 저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냐 하시겠죠? 근데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,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막 울고 부하는 애들 보면은 울고 싶어지지가 않고 그냥 딱콩을 그냥 놔주고 싶은데, 그 울고 있는 게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. 공호자 INFJ. 내 성격 유형은 INFJ가 아니라 김나무기야. 수분크림이 왜 수분크림인지 알아요? 날아가려고. 날아가려고 그래요. 저도 이제 날아가려고요. 근데 선배는 왜 갑자기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? 저 이런 취급 받아도 될 사람 아니에요. 왜 저 나한테 이러시는지. 선배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? 요즘 독립영화 몇 편 봤거든요. 내용이 다 똑같아.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뭘 물어봐. 지가 물어보고 나서는 또 지가 대답해. 근데 해석이 지 맘대로야. 그냥 무슨 쏙 빼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것처럼.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. 나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오니까 뿐인데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거냐고. 딱 콩을 그냥 놔주고 싶은. 어? 약간 나 소질 있을지도? 오늘 마트 가보니까 이거 샐러리 팔고 있던데 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요. 무슨 한약방 냄새 나는데 ASMR 그 하시는 분들이 먹은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마요네즈 찍어 드시던데 저는 마요네즈가 없어요. 무슨 잔디 먹는 맛인데? 어릴 때 놀이터에서 왜 의사놀이 한다고 아무 풀이나 주워가지고 돌로 찧었을 때 막 먹진 않더라도 입에 조금 들어갈 때 있잖아요. 그 맛인데? 이걸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?
이건 그냥 집에 있던 거. 이것만 하기 좀 그래가지고. 이거는 홈플러스 갔다가. 이게 맛없네 진짜. 씨. 샐러리 이거 농사 지은 사람도 샐러리 안 좋아할 거야. 아니 근데 이것도 누군가가 처음에 먹었으니까 그거를 아 이거는 먹는 거다 라고 했을 텐데 이거를 처음에 먹은 사람은 분명히 맛있었을까? 아니?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.